아니 여보, 아 왜? 아니 당신 왜 그래? 당신이야말로 지금 거기서 촛불 불고 박수 칠 일이야?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 그래?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뭐야? 아니 무슨 병을 주고 약을 줬다 그래? 아, 아가씨 힘내라고 파티해 준 건데. 그러니까 무슨 파티를 해. 당신은 효심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신나? 기뻐? 어? 박수치고 노래하고 싶어? 아니 몇 번을 말해. 아가씨 힘내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 분위기가 지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가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렇게 한 거지. 아휴, 사람이 생각을 좀 해. 가뜩이나 수술 맞추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괜히 자기가 미안하니까 촛불 불게 하고 노래 부르고 설레발 친 거 아니야? 뭐? 뭐 설레발? 그래! 그럼 나만 미안해? 나만 미안하냐고! 어머님은 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만드신 건 안 미안하시대? 어머닌 지금 효심이 볼 면목이 없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시게 생겼어. 그럼 도련님은? 응? 평생을 시험 공부만 하고 하필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 보러 간 도련님은 안 미안하대? 그리고 또 어? 이 나이 때까지 그렇게 사고만 쳤던 막내 도련님은 어? 안 미안하대? 뭐야? 나도 미안해서 그랬어. 잠시나마 당신 못하게 한 거 아가씨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랬어. 그래서 그래 당신 말대로 오바를 좀 했다. 그럼 뭐 가서 울어? 어? 뭐 아가씨 앞에서 다들 가족들이 무릎 꿇고 빌까? 당신 지금 말이만 단 줄 알아?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그렇게 해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당신도 그만해. 로비 말대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야 끝날 일이었잖아.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? 뭐? 엄마 왜 그래? 나와 나오라고 좀. 엄마. 그러면 그게 또 아가씨인데 어떡해. 우리도 민망하고 죄스럽지. 근데 그게 또 아가씨인데 그걸 어떡하라고. 엄마 나와. 아, 나오라고 나와. 사람이 근데 정말